라거나 특히나 이제 존스와 라거나는 선발에서 또 이제 맞대결을 치르는 만큼 오늘 이 불꽃 튀는 이 페인존에서의 전쟁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KT 시투 행사를 준비했는데요. 아시아코토 영기 때 데이브 일데폰소 선수의 아버지 데니 일데폰소 필리핀 농구의 영웅이었습니다. 오늘 시투 행사 한 번에 잘 참고시켰습니다. 필리핀의 농구 인기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많은 선수들이 인기가 많고요. 네. 정말 훌륭한 뭐 아들과 같이 이렇게 KBL을 찾아서 정말 반갑네요. 그렇습니다. 어마어마한 농구 영웅이었다고 하고요. 지금은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양팀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1쿼터 홈팀 KT의 성공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하윤기 높은 위치 잡았습니다. 주먹을 쥐면서 패턴을 지시하는 최성구입니다. 자, 지금 스위치로 시작하고 있는 KCC입니다. 오늘 전장 감독이 스위치로 맞대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, 이 부분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시작하라 5초 남은 가운데 미드레인지를 장착한 최근 하윤기인데요. 첫 번째 아트 팀인 들어가지 않았고 허웅의 손질 한의원이 뺐습니다. 네, 지금 한의원이 아주 좋은 오펜스만 하나 잡아줬어요. 45로 석점 제로도 존스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오펜스만 잡게 되면 이렇게